오늘 인류학 이야기 32강째입니다. 오늘은 그 인류의 그 신화 속에 가족과 뭐 친족, 사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신화라는 말에 말이죠.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신화라는 말에. 그 사실은 이게 참 일종의 불행입니다. 불행. 이게 일제 식민 기간에 말이죠. 단군 신화를 신화라고 해가지고 마치 거짓말처럼 막 지어낸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마치 그 실증사학이라고 실증사학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실제로 식민 사학을 한 그러한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신화 그러면 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막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실은 신화 이후에 역사학이 많이 나오고 이래 하지만은 뭡니까? 역사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관점의 소산이에요. 역사가 기술, 역사가 기술하는 사람의 자기 관점이란 말이에요. 역사 자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깊이 가면 전부 다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이 자료 같은 거는 뭐 우리가 객관적 자료를 찾고 이런 건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거니까, 제대로 실증적 자료를 찾아야 되지만은 결국 그 자료를 엮는 것은 누가 엮습니까? 역사학자의 관점이 자료나 사초나 사료나 이런 걸 엮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사실은 역사학보다 더 간단한 말로 상징적 언어로 역사를 설명하고 인류 기원을 설명하는 게 바로 신화입니다. 그 신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역사와 비교했을 때 흔히 우리는 뭐 요즘 역사 시대니까 이렇게 보죠. 역사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말이죠. 그 이전에 신화가 대단했고 앞으로도 이 신화가 대단해야 됩니다. 신화가. 결국 요즘 아주 컴플렉스 사회, 복잡한 사회라 하지만 그 사회에 신화를 만들어내야, 신화를 써야 이제 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좀 무섭죠? 신화를 쓸 수 있어야 국가가 된다. 이게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족사를 보더라도 내 가족의 신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가 어때서 오늘날 내까지 이루고 나는 뭐 어떻게 또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족사. 가족사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신화의 일부입니다. 신화. 신화. 그러면 신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달라지죠. 가족사도 신화다. 그래서 어떤 그 가문이 있는 집은 뭐 국가 아니라 개인 가문도 가문이 있는 집은 그 가문의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류학은 흔히 그 지구촌의 문명이나 문화 이면에 깔려 있는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신화에서 신화소를 발견하는 이래서 오히려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설명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신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컴플렉스를 갖지 말고 우리도 우리 신화를 써야 된다. 우리 신화 이 우리라는 게 뭐 우리 국가가 되겠죠. 우리 그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 위. 이게 뭐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우리 전체 집단을 말할 때 뭐 그 작은 집단, 하위 집단으로 명칭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든 그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의 신화, 우리나라의 신화, 내 가족의 신화.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신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인류 문명을 보면 그
유라시아 대륙, 뭐 아메리카는 조금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넘어갔다고 봤을 때, 그 몽골리안들이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만들고, 또 뭐 콜럼버스의 신대륙을 발견하고 다시 근대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만은, 아, 구대륙은 다 붙어 있죠, 그죠? 지금의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뭐 흔히 그 여기는 뭐 아프리카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은, 특히 그 아프리카 같은 데도 신화가 많은데, 아, 거기서는 그 문명화된, 고도로 문명화된 상태에는 주로 이제 그 위도로 보면 말이죠. 그 북이 20도에서 40도. 북이 그 위도로 보면, 아, 주로 북이 문명권이라는 것이 북이 20도에서 40도 사이가 돼요, 이게. 인류 4대 문명권이 다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어요, 북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 들어가 있죠. 아주 행운이죠. 근데 40도만 넘어가도 너무 추워, 춥고, 또 20도 너무 아래 가면 또 너무 더워.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뭐 아주 물리학적으로 막 cold and hot, 그죠? 너무 춥거나, 그러니까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우면 되지가 않아. 그 인류의 기원은 이제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 지방에서 기원을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고도의 문명을 이룬 것은 좀 북상을 해가지고, 소위 그 흔히 말하는 그 중동 지역, 이집트, 수메르, 뭐 이렇게. 또 우리 동쪽으로 는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뭐 중국, 우리 뭐 동북아시아, 이 오센트키 홍산 문화. 이게 다 이제 20도에서 40도 사이란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 그래서 그 문명권은 콜드 앤드 핫 사이에 이제 살만한 데서 이제 문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20도에서 40도 저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을 이제 바라봤을 때 이제 흔히 뭐 편의상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럴게요.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쪽 끝은 어디입니까? 뭐 저 알래스카 옆에 그 소위 그 러시아 영토, 그것도 뭐 끝이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보면 뭐 그 너무 그 춥죠. 그러니까 20도에 40도의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20도, 40도 사이에 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 동단이 말이죠. 동단이 바로 그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게 참, 왜 우리가 이 끝까지 왔을까? 아니, 동단. 왜 이 끝까지 왔을까? 우리 조상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디선가 대체로 중앙아시아라고 보는데 동쪽으로 계속 왔겠죠. 뭐,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뭐 해 뜨는 곳을 찾아서 계속 이제 해가 동쪽이 뜨니까 계속 동쪽으로 와가 지금 이제 지금은 뭐 흔히 그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쪽 끝까지 왔는 그 이것이 신화적으로 보면 말이죠. 또 재밌어요. 우리 그 고부 콤플렉스, 우리 문화권을 이제 고부 콤플렉스 문화권으로 봅니다. 고부 콤플렉스. 아, 말하자면 그 고부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패밀리를 형성하는 자체가, 또 친족을 형성하는 자체가 바로 뭐 다른 그 구성원도 많지만은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갈등 구조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고부 콤플렉스라잖아요. 고부 콤플렉스.
이것은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문화적으로 하나의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지지만은 그 문화의 딥 스트럭처, 심층 구조 속에는 바로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 고불 콤플렉스 문화가 여기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서쪽으로 가면 특히 이제 그 나무꾼과 선녀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 신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그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나무꾼 선녀가. 특히 우리가 아는 그 몽골이안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붙게 한 몽고. 몽고 지방에 가면 이제 나무꾼과 선녀 신화가 주류가 되어 있어요. 주류가. 그게 중심이야. 우리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 할 수 있는 그 신데렐라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 우리도 신데렐라 이야기 있죠. 뭐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게 교류를 하고 만나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라시아 전역에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 이게 나무꾼과 선녀나 신데렐라 콤플렉스 이게 전부 유라시아에 퍼져 있는데 대개 이제 그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죠. 왜? 중앙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서쪽에 있는 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예요. 아, 흔히 뭐 우리 그 오이디푸스 신화라는 게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리스 비극의 아주 뭐 대표적인 작품 아닙니까? 비극의 오이디푸스. 근데 이러한 그 신화가 문화의 그 신화라는 게 문화의 딥 스트럭처죠. 신화는 문화의 딥 스트럭처다. 딥, 깊은 스트럭처. 심층에 있다. 이게 심층에. 근데 심층에 있어도 이게 개인의 심층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단이죠. 문화라는 게 이 집단 아닙니까? 집단. 집단 심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집단 심리인데 이게 되게 이제 무의식이죠. 무의식이죠. 우리. 그러니까 이 그 소위 그 고북 콤플렉스, 나무꾼과 선녀, 신데렐라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거는 신화적 이야기로 다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 집단에 거기에 사는 집단의 심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계속 이야기가 뭐 전해지기도 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왜 형성됐나를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괜히 뭐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뭐 동화로 어릴 때 동화로도 접하고 이래 합니다만은 그게 다 그 문화의 그 문화를 하나의 그 의류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현대의 생활의 깊이 그 깊은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고 또 드러나요. 왜? 그 신화를 공유하니까. 근데 그 이 네 가지 결국은 이 네 가지 신화로 그 인류 문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신화로. 근데 이 네 가지 신화의 그 이제 내용이 여기 보면 이제 나무꾼과 선녀는 뭐 목의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원시 자연 사회를 드러내고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북의 사회로 전환하는 걸 드러내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북의 문명 사회, 가부장 국가 사회에 완전히 들어간 걸 이제 많이 드러낸다.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만은 조금 더 풀어 보십시다. 여기 좀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은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은 가부장 권력 사회가 극단적으로 된 서구 사회 같은 데 서구 사회. 서구 사회는 말이죠. 그런 가부장 권력 사회의 남성 경쟁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을 하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족 내에서 경쟁을 해요. 가족 내에서. 한 여자, 뭡니까? 아버지로 봤을 때는 아내고 아들로 봤을 때 어머니죠.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한 여자는 되게 다른 성씨겠죠, 그죠? 보통 그 인류가 외혼질 많이 하니까 다른 성씨의 여자를 두고 같은 성씨에 뭐 아버지 아들이 돼 같은 성씨죠. 그 남자들이 소위 그 일종의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 약간 소유욕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 사회의 남성 경쟁을 드러내고 있는데 한 여자 아내와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권력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그 한 가족 내에서는 뭐 그냥 한 가족이니까 아무런 갈등이나 경쟁 없이 심리적 갈등이나 경쟁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서양은 안 그렇단 말이야. 서양은. 저게 신화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 문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가도 그게 신화가 딥스트럭처다. 심층 구조로 하는 이유는 그게 아, 이게 잘못됐어. 고쳐. 고치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컴플렉스 속에서 뭐 좀 뭐 개선이 있겠죠. 그죠? 그 컴플렉스 자체를 고치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 흔히 그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그 주제로를 주제로 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자기처럼 느껴져요. 그게 흔히 나중에는 뭐 상상계라고 그래. 상상계에서는 어머니가 자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처럼 느껴진 게 자기 거니까, 자기니까. 그러나 조금 차이, 완전 자기는 아니죠. 자기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욕이 발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양의 그 심리학, 또 정신분석학에도 지금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저거는 이제 정신분석학에도 바로 그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처음에 자기의 상상계에서 어머니를 자기화하고 그 자기화했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머니를 소유하다니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라는 것이 말하자면 사회의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 사회적으로. 그래서 뭐 유교 같은 경우는 뭐 성리학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 그 안전 장치를 많이 해놨는데 그 결국은 그 아들과 아버지의 경쟁 그 경쟁 심리를 그 주축으로 그 문화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서양에는 뭐 아들과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막 경쟁자가 됩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뭐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과 경쟁에 이기려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에는 안 그래요. 그 경쟁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그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서양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사고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에 따르는 반대급부 그 비극이 있단 말이에요. 비극이. 오이디푸스적 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이 주도하는 문명은 결국은 말이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 설명하고 하지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그 콤플렉스 위에 다 세움이 건설되어 있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신화가 심리학에까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설명이 또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너무 서구화되고 산업화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그 현상이 나옵니다. 저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은. 옛날은 안 그런데 지금은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서구가 지배하는 문명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근대화 산업화하면서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그 서양의 콤플렉스인데 우리와 별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신데렐라라는 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계모와 딸. 계모와 딸 간, 딸이 한 그룹이야. 계모와 딸이 한 그룹이고, 나머지는 뭐야? 전처소생의 딸과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계모와 딸이 뭐, 그 전처소생의 딸을 말이야, 구박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쁜 여자다. 아, 나쁜 모녀다.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그 인류사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비밀을. 말하면, 이 어머니와 딸이라는 것은 모계입니다. 모계. 어머니와 딸만 하면 모계 아닙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딸이 모계적 상속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계적 상속권이 다리가 전처소생은 모계가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다르잖아. 어머니가 다른데 신데렐라 아와 그 아버지와의 그 그런 그룹 간에 이제 한 가족사에서 대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가족사에서는 이제 계모가 전처소생의 딸을 이제 구박하는 뭐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구박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말이죠. 사실은 모계 사회적 단위가 부계 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입니다. 편입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데렐라는 뭡니까? 자기를 구원할 왕자를 얻으러 가는 거죠. 왕자가 뭡니까? 왕자라는 것은 이미 부계 사회의 어떤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그래서 비록 그 계모에 의해서 구박을 받지만은 신데렐라는 그 왕이 왕족이라는 왕 그 왕자라는 하나의 권력자에게 시집을 가는 그러니까 그 가부장 사회적 속성이 있는 거죠. 시집을 가는 하나의 그 구조인 거죠. 한 가족사는 계모와 전처 딸의 이거 딸을 구박하는 계모가 구박하는 스토리지만 사실 이 사회의 변천사로 보면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가는 신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인류는 원래는 모계 사회였다가 점차 부계 사회 되면서 가부장 국가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점점 이제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이죠. 그게 운명이라는 게. 그래서 그 신데렐라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면 계모 딸과 전처 딸 사이의 갈등이 이제 준대 이상적 남성상 왕자죠. 그죠? 왕자. 향한 신부의 하이퍼가미. 하이퍼가미라는 것은 말이죠. 여자는 시집을 갈 때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러니까 친정에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가정보다는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지위가 높은 가정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하이퍼가미다. 그래서 뭐 흔히 뭐 상승 결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하이퍼라는 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현재 처한 친정에 있을 때 현재 처한 가족의 지위보다는 좀 더 높은 지위, 뭐 잘 사는 곳, 뭐 출세한 집안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부장 사회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부장사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이퍼감이라고 합니다. 하이퍼감이. 그래서 다 이제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고른 걸 드러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꾼과 선녀 신화는 이게 참 그동안에 그, 저 같은 해석을 한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발표한 바도 있는데, 그 한 남자, 나무꾼. 그 나무꾼과 선녀의 나무꾼이라는 거 외톨이 아닙니까? 가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불명의 한 사람이야. 그냥 산의 나무꾼이야. 나무꾼의 딴 걸 알 수가 없어. 우리 그냥 외톨이야, 외톨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한 남자가 이제 그 선녀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가족을 이루는데, 요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여자, 그 모계사회에서는, 그게 뭐, 어머니와 딸이든, 어머니와 아들이든 간에 하여튼 그 어머니의 그 계통 아니에요. 그 남자는 이거는 완전 그 방황하는 그 완다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에서 그 주변부란 말이에요. 주변부. 그래서
그 모계 사회가 가족을 이루도록 하나 이루도록 성적 결합을 해주고는 빠지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주변부의 인생이야. 주변부. 요즘 말하자면 주변부 인생이야. 마진을 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 나무꾼과 선녀가 바로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선녀가 애를 안고 이래 갈 수 하늘로 날아갈 수 없을 없도록 이제 그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 가족을 이루지만은 자기가 그 가족의 중심이 아니야. 선녀라는 그 여자가 중심이야. 그래 항상 그 이 나무꾼은 그 선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가족 단위에서 주변부가 되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선녀라고 뭐 하늘나라에 산다 부러워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거는 다 그게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모계사회 보면 좀 이제 연구를 해보면 모계사회는 그 대신에 그 여성의 모계의 그 외삼촌 그러니까 모계의 손을 가진 그 외삼촌이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그 남성이 배제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그 모계로 이루어지고 남자는 모계사에서는 이제 마진을 매는데 바로 나무꾼과 선녀가 마진을 매는다. 주변부에 주변부 인생이란 거야. 근데 이 나무꾼과 선녀 신화가 가장 왕성하게 지배한 곳이 지금 말하자면 몽고 쪽입니다. 몽고. 몽고의 그 조상은 그 이제 모계입니다. 여신이죠, 여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하잖아요. 그래도 단군 할아버지한테 거기 이제 몽고 여신입니다. 이게 뭐 연구에 따르면 그쪽에 몽고의 그 여신은 흔히 뭐 이 우리의 고구려 계통의 여자였다는 이제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 맥고구려가 나중에 이제 몽골로 변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게 그 몽골은 우리의 그 고대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직접 가보면 그 우리나라를 아주 그 무지개의 나라, 솔롱구스 무지개의 나라라고 해서 굉장히 그 가까이 느낍니다. 마치 그 우리가 투르크 저쪽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가까이 느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뭔가 문화적 그 하나의 대해, 그 문화대가 있었던 거죠. 거대한 그 문화대가 있었고 상당히 교류가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꾸로 그 나무꾼 선녀가 이제 바로 모계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 이제 고부 콤플렉스는 우리가 잘 압니다. 두 여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되게 이제 인간이 결혼은 외혼제를 하잖아요. 자기 성과 다른 쪽 그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너무 철저하죠. 동성동분 결혼 금지까지 하잖아요. 외혼제인데 바깥에서 얻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성씨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가 뭐 김씨도 되고 며느리가 박씨가 됐다 이래 합시다. 그러면 성씨가 다른 두 여자가 예를 들면 황씨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두 여자가 들어와서 성을 절대 안 바꿔. 골 아픈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 뭐 여건이 그렇게 발달되고 뭐 대단하게 요란하게 떠들죠, 그죠? 그것도 뭐 그 여권 신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오히려 저기는 말이죠. 여성을 너무 비하한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에서 여권 신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도 있어요. 반대 측면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신화적으로 보면 시집 온 여성이 성도 안 가라. 자기가 그냥 유지해. 성을 안 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 아이덴티파이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시집은 왔지만 내 친정의 성실을 갖고 있는 거야. 며느리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파이가 도로 다른 거야. 시집 온 가문이 있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시집 와서도 둘 다 시집 온 입장 아닙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시집 온 입장인데 자기 성을 안 바꾸고 자기의 아이덴티파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돌하는 겁니다.
어디가 여권이 셉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문화가 여권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그 흔히 뭐 조선조에 말이죠. 그 소위 뭐 가부장 사회가 너무 강화돼 가지고 뭐 여권을 너무 말이죠 억압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실제 고려조마에 하더라도 그 상속 같은 것도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역사를 조선조를 자꾸 통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뭐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성이 갖고 있죠. 남자들이 뭐 돈 벌어가지고 월급 다 주고 나중에 그 돈 다 쓰잖아요. 서양이는 안 그렇습니다. 어때 남자가 여자 돈 다 주고 돈을 탔어요. 자기 주머니 챙기죠, 다. 그러니까 경제권은 오히려 여성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성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그렇게 없었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두지 열쇠. 를 인계받는 게 뭡니까? 권력을 인계받는 거야. 야, 며느라, 이제 네가 이걸 맡아해라 하면 그게 권력을 인계받는 거라. 그만큼 정치적인 명리적 그 체계, 가문의 그 어떤 명리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실리 같은 것은 여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 말이죠. 여권이, 여성의 권리가 없었던 나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그 자료가 많아요. 많은데 그게 뭐냐? 거부 콤플렉스가 있는 이유는 거부가 가정에서 파워가 세기 때문에 두 센 사람끼리 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뭐 그 시아버지의 권력을 얻고 또 며느리는 이제 남편의 권력을 얻고 이제 두 여성이 대결하는 겁니다. 뭐 대결한다니까 서로 뭐 죽이고 살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권력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잘 알죠?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선 거부 콤플렉스 문화권에서는 중간에선 아들 이 참 그 아들이자 남편이죠. 남편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 가서는 이 말하고 또 뭐 와이프한테 가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일종의 거부 콤플렉스 문화권의 어떤 그 심층 구조,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콤플렉스라는 것은 신화가고 콤플렉스인데 그 신화 콤플렉스는 문화의 딥 스트럭처, 심층 구조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척하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강력하죠. 그러니까 뭐 신화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출발이니까. 그만큼 신화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고프 콤플렉스 문화 같습니다. 근데 여기 완전 그러나 완전 모계 사회는 사실 없어요. 이게 다 이제 부계로 그 중심 이동하는 이행해 가는 과정에 어떤 그 신화이면서 컴플렉스인 겁니다. 근데 그 모계 사회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아직 미발생한 뭐 누가 누구를 소유한다는 소유관념이 없고 권력이 미발생했다면 소유라는 게 사실은 가부장이 남자가 여성과 토지를 소유하고부터 소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성과 토지. 그러니까 모계 사회는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권력이 미발생한 적이다. 미발생한 지역이면서 여성 가장적, 여자가 이제 그 가정의 중심이죠. 원래 그 인류학에서는 그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어머니와 자식을 실선으로 그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점선이야. 이건 힘이 없어. 강력한 가족의 본드 에너지,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모자란 말이에요. 모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특히 그 동물계에 들어가면 더하죠. 그래서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원시 자연사회 같은 거죠. 모계사회. 그래서 인류의 그 신화, 4대 신화를 통해서 그 어떻게 모계사회에서 가부장사회로 넘어오느냐의 정도의 차이, 모계에서부터 정도의 차이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 이 갈수록 이제 그 나무꾼과 선녀가 중앙에서 그 모계적 성을 가장 많이 가졌지만은 이게 이제 동쪽으로 와서는 이제 거부 콤플렉스 됐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신데렐라 콤플렉스 되고 더 가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과 선녀가 유라시아 대륙이 중앙에 되게 있고 거부 콤플렉스가 동쪽에 우리에 해당되죠. 신데렐라가 이제 좀 더 그 서쪽. 이거는 완전히 서쪽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신화라는 것이 유라시아 대륙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하고 왕래를 하고 민족 이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딱 끊어가지고 어느 쪽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강세를 드러난다는 거죠. 서양 같으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강하다는 거지. 다른 게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그러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으로서 모계에서 부계로 이전하는 그런 사회 과정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때 동화로 배운 이런 것들의 이야기 또는 신화 속에 그냥 들어있다는 거죠. 이 컴플렉스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그 위에서 뭔가를 문화적 장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렇다고 절망적은 아니죠. 우리가 고부 컴플렉스 문화권에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그걸 또 잘 만들 수 있어요, 문화를. 그러나 근본에서는 그 뿌리가 있다는 거. 신화는 뿌리라는 거. 무의식 뿌리다. 신화는 무의식 뿌리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이 신화 속에는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거꾸로 말하면 여성과 남성의 권력 체계가 있고, 그것의 이동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이제 알고, 신화라는 게 결코 뭐 하니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아, 오늘은 그 신화 속에 들어있는 가족, 친족, 또 이제 권력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